자, 시제. 시제가 뭐야, 일단? 자, 그것부터 합시다. 시제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한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쭉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 일치라는 얘기지. 시제 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 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시일치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아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거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에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었어.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가 현재야. 그냥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호 이해되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되셨죠?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뭐야? 시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는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제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to we라는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시제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시제일치예요. 맞죠? 시제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네, 이번에는 태요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자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 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이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어 따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 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made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아,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자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자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자물이, 이게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자물이냐, 자물이, 사람이냐, 이거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요 관계로 능동, 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체에 조동사가 있죠. be 플러스 pp. 이때 be가 이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와 조동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시제. 일단 be 플러스 pp가 우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이때의 be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고요. 이 pp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장의 동사, 정확히 물론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는 조동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pp를 묶어서 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요. 과거분사 변하지 않아요. 비동사는 변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영어에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으면, 동사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죠? can swim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swim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과거네요. was, were, 이렇게 과거. pp. 현재, am, is, are, pp. 그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will이 필요하지, will. 그죠? 조동사, will. 그래서 얘는 will도 조동사, be도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조동사, 본동사 오네요. 수동태 미래는요. will be pp. 그래서 will하고 be가 다 조동사란 얘기예요. 볼까요? The work was done. 그 일이 되어졌다. 과거네요. By time에 의하여. The earth is surrounded.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By the atmosphere. 현재입니다. 불변의 사실. The car will be sold. 차가 팔릴 것이다. 자, 미래의 수동이에요. Will be pp. 되죠? 자, to the CEO. 자, 하나씩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동태 현재 시제. Is a pp죠? 뭐뭐 되다. 현재 상태는 동작입니다.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해요.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사랑받죠? is loved.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현재네요. street is cleaned. 자, 거리가 청소되는 거죠. every day, 매일. pineapples are imported. 자, 파인애플들이 수입 되네요. 그죠? 수동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변해요? 비동사만.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것이 현재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시피 똑같아요. 요 비동사만 변해요. DPP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를 변할 때는 비동사의 형태만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자, was, were, pp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래는 간단합니다. 또 뭐만 붙이면 돼요? will이죠. 근데 will이 왔으니까,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뒤엔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수동태의 미래 시제죠.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즉, 그녀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또 거리가 청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나중에. The is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죠. Is going to가 will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 네. 자,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조동사가 또 쓰일 수 있어요. 아까 will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동사 오고, 조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pp. 그래서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아까 한 게 이거였죠. will be cleaned. 거리가 청소되 깨끗하게 될 것이다. later, 나중에. 자,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will이 조동사예요. must, 의무일 때 거리가 must be cleaned later.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must는 과거 없죠. must it 아니에요. had to를 쓰죠. had to. 그래서 had to be clean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했다. 됐습니다. 자, can be cleaned. 가능이죠. 깨끗해질 수 있다. 입니다. 역시 과거 뭐예요? could be clean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비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be pp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형태 중에 완료시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사의 형태를 자, 우리가 이해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떤 시제 형태라는 건 기본적인 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암기식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우리가 동사 형태를 결정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 동사시제. 자, 일단 영어의 동사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시제라고 하고요. 수동태의 BPP를 우리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동사예요. 물론 조동사와 본동사 결합한 건데 BPP가 문장의 동사다. 네. 수동태 동사시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수동태의 시제 변화는, 자, 수동태 B 플러스 PP 시제 변화는 뭐다? 조동사인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즉, 뒤에 있는 과거분사 PP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완료시제는 have PP, 3인칭 단수면 has PP, 과거완료 had PP, 미래는 미래완료는 will have PP죠. 자, 여기 수동태 결합됩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PP형, 그죠? 비동사의 PP형, 비동사의 PP형이 결합돼서 have, has been PP, had been PP, will have been PP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고 앞에 있는 비동사의 시제가 완료시제로 변해서 완료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비동사가 항상 변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영어의 대원칙이 뭐냐면 조동사가 있는 동사는 조동사가 변해서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요. 여기선 비동사가 조동사거든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이 비동사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만 이렇게 변해서 비동사가 변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완료시제 수동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have도 had도 will have도 조동사죠. B 플러스 PP의 비동사도 조동사예요. 그래서 완료고 수동이에요. 우리가 동사의 형태 결정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와 태의 일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를 동사를 앞에 쓰는 거예요. 맨 앞에 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태를 표시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제 다음에 태다.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완료가 먼저 왔고요. 완료가 왔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왔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앞에 오고 태가 뒤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다른 건 다 간단해요. 보시면, 자, have built, has built, 현재 완료, had built, 과거 완료, will have built, 미래 완료인데, 자,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built가 수동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has been built, had been built, will have been buil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비동사가 변해서 수동태의 시제를 나타낸다. 수동태뿐만이 아니래요. 아니라 원래 영어에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완료진행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로 현재 완료진행 말고는 많이 다 쓰이는 형태는 아닌데 주로 현재 완료진행만 쓰이는데, 자, 아무튼 완료진행 시제의 수동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완료를 나타내는 have 동사 PP죠. 그 다음에 have PP, B 플러스 ING의 진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B 플러스 PP의 수동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have 플러스 PP의 완료, B 플러스 ING의 진행, 그 다음 B 플러스 PP의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앞에 와요. 시제가 앞에 오고 그 다음 진행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끝에가 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has been building,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building,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수동태가 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죠? 자, has been being built,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완료의 진행의 수동, 이해되시죠? 완료의 진행의 수동, 그래서 has been, 아니면 have been being buil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과거 완료의 진행의 수동, 미래 완료의 진행의 수동, 이런 건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영어의 시제를 바꿀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됐죠? 그리고 시제와 태가 있을 때는 시제를 앞에 표현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진행시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일 때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영어에서 동사 시제는 12가지입니다. 즉 12시제죠. 동사 시제는 수동태의 B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동태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뭔 소리냐면 수동태 시제 변화. 시제가 B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 시제 변화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3시 단수 현재면 is, 또 과거면 was, 뭐 이런 식으로 완료면 have been 아니면 has been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는 변화가 없고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시제가 변한다.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진행시제 플러스 수동태. 수동태의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되죠. 자, 진행시제는 B 플러스 ING예요. 그죠? 그 다음 수동태는 B 플러스 PP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e, Being, PP가 되겠죠. 이 형태를 기억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진행시제 알죠? B 플러스 ING. 수동태는 B 플러스 PP. 그러니까 진행인데 뒤에 수동태예요. 그러면 ING, Be가 붙으면 Be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e, Being, PP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표현할 때는 시제를 먼저 표현해요. 이따 나올 건데 그 다음에 태가 끝에 갑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행시제 be being 조동사고 pp가 이제 본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진행형 그리고 being pp가 돼서 수동태. 그래서 변하는 건 앞에 이제 이 be가 변하죠. be 앞에 있는. 자, 보시면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능동 be is building, 과거 was building, 미래 will be building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수동이 되면 이제 is가 변하는 거죠. is being built, 또 과거면 was being built, 수동 미래죠. 그러면 수동에서 미래면 will be being. 그래서 앞에가 변한다. 앞에 비동사 변한다는 거죠. 자, 제가 수시태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동사 변할 때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 동사의 순서는 뭐냐면 수를 먼저 결정해요. 단수냐 복수냐. 여기도 보시면 is죠. are가 아니라 is라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란 얘기를 라는 걸 벌써 앞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 is ing구나. 진행형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ing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아는 거죠. 아, 진행형. is ing니까 현재 진행형, was ing니까 과거 진행형. 그리고 끝에 가서 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built가 붙었네. being built구나. 그럼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거 예문을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was building을 보시면 수가 뭐냐면 단수예요. was를 썼으니까. 시제가 뭐냐면 was ing가 보이니까 뭐가 돼요? 과거 진행이 되죠? 태는 뭐가 되죠? 능동이란 말이죠. B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과거 단수고 과거 진행이고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태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따로 5분 구이로 정리하겠습니다. 완료 진행에서 마찬가지예요. 완료니까 당연히 have been, B 플러스 ing 진행, 그 다음에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완료고 have 플러스 PP가 완료예요. 그리고 진행이 진행시제가 뭐냐면 B 플러스 ing예요. 태가 끝에 간다 그랬죠? 수동이에요. B 플러스 PP예요. 자, 이게 결합합니다. 어떻게 결합해 볼까요? 자, 이게 묶음 뭐가 되냐? been이 됩니다. have been. 그죠? 그 다음에 ing랑 being이 묶인 뭐가 되죠? being이 되죠? 그래서 현 완료 진행시제는 어떻게 돼요? have been, being, pp.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먼저 이거 보시면 사실은 미래 진행형이라든가 이렇게 완료 진행형은 수동태가 일수순 있어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문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building 단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과거 완료 진행 have been build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building에서 수동태는 이렇게 have been being built, had been being built, will have been being built. 아마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쓰이진 실제로 거의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시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 기본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같이 한번. 제가 뭐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보시면 투부정사 역할은 이제 우리가 명사용사 부사 역할이라고 하죠. 명사용법, 부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가 바로 이제 명사용법이면 명사구, 형용사적 용법이면 형용사구, 부사적 용법이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자체가 구예요.
태생이 영어에서 유일하게 원래 구인 거. 자,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이렇게 아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고 그 안에 주어 동사 없는 게 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쓰이는 게 구잖아요, 그죠? 근데 투는 태생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덩어리로 묶었다고요. 투하고 동사 원형이, 그죠? 그래서 태생이 구라서 명사로 쓰이면 명사구고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구고 부사로 쓰이면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오늘 하는 것처럼 이거죠.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명사용법이고 형용사용법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용법 기타 목적 이원인 조건 결과 부대 상황 등으로 자 다른 뭔가를 수식하는 어떤 의미를 추가하는 때 부사용법이 됩니다. 자 오늘 명사용법에 주어로 쓰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주요 역할 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상이니 명사적 용법 명사와 같은 용법 그죠? 주어로 쓰이는 건 명사니까 자 명사적 어구에 속해요. 자 해석 볼까요? 자 우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명사니까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직독직해 할 때 끊어 읽기 기준이 되죠.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끊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하죠. To see is to believe.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주어죠. To know 아는 것은 one thing 하나요. 가르치는 건 원하다 하면 일단 별개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것 또 일찍 일어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되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고 해석은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 자 이게 이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투부정사 이렇게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명사구 명사절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100개가 주어로 와도 단수예요. 그래서 전부 다 are가 아니라 is를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이렇게 구가 투부정사구가 길게 오면 자 이렇게 길게 오면요, 그죠? 얘를 그냥 안 쓰고 가짜 주어, 가주어 is을 쓰고요. 이 진주어인 to부터 이 끝까지 이 부분을 진주어로 문장의 뒤쪽으로 보내는 구문이 많죠. 자, 요걸 의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해할 때는 이제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어디까지 문장이 끝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to keep promise 약속을 지키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it 가주어 is을 쓰고요. 여기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진주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형식이죠. important가 보호니까. 그래서 it is important 하고 to keep promises 이렇게. 또 to eat too much fast food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will ruin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해칠 것이다. 3형식이죠. health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또 역시 가짜 주어 is을 쓰고 이를 ruin your health 끊고 to부터 끝까지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의 건강을 망칠 것이다. 망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to eat too much fast food가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다? 가주어를 쓰고 이 투부정사를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이렇게 진주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가주어를 쓰고 이 경우 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시작했는데 주어가 아닌 경우가 영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콤마를 눈여겨 보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왔는데 주어동사 와요. 그럼 이때는 부사예요. 부사고 의미가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99%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to find the solution 하면 얘는 주어죠. 왜? 뒤에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자 똑같은 to find the solution이지만 구조를 보시면 콤마 오고 주어동사 왔죠. 이때는 뭐든다 부사용법이고 주로 뭐로 해석한다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가 뭐냐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즉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이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인 경우, 주어가 길죠. 이 주어가 투부정사가 쓰인 경우에 주어 자리에 가주어, 가짜 주어죠. 있을 수고 그 투부정사는 문장의 맨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구문. 얘를 이제 투부정사를 사용한 가주어 진주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고 말씀드린 주로 이형식입니다. 자, 주로 이형식, 즉 보호가 있는 자 이형식에서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형식 구조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사자 안 보이네요. 네, 투부정사를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진주어를 만드는 이 구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자, 항상 이형식은 아닌데 거의 다 이형식. 그래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주어가 오면 비동사 뒤에 주로 보, 명사나 형용사. 형용사가 되니까 당연히 분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투부정사고 어디까지 투부정사, 즉 진주어가 어디까지냐? 문장의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당연히 동사 앞까지가 되겠고요.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To be wise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지혜로워지는 것은 쉽다. 자, 보시면 우리가 동사 앞까지를 우리가 주부라고 하는데 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동사부터 끝까지 우리는 술부라고 하고요. 자, 영어는 문장의 균형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죠. 보시면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보호가 있는 이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다가 가주어 있을 쓰고, 가짜 주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어를 이렇게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뭐로 만들었다? 자, 진주어로 만드는 이 구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인 이 진주어는 어디까지냐? 투부터 무조건 문장의 끝까지다.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다. 여기가 이렇게 덩어리인 거죠. 투부정사야 구. 그래서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므로 투부터 문장의 끝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 주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부정사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란 사실은 투부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준동사라 함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들의 주어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하고요. 문장의 주어와 혼동이 오니까 동사의 주어, 문장의 주어는 그냥 주어로 하고 자, 준동사의 주체, 동작의 주체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주어 구별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투부정사 이하가 이제 진주어겠죠.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면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통해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it was easy,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to be wise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을 겪고 내 지혜로운 건 쉽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판단력,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격언입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건을 겪고 내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앞에 있는 me란 얘기죠.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 for는 왜 붙었느냐? for는 왜 붙었느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를 사용합니다. 다시 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따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동명사가 만약 있다는 건 참고로 보시면 solving the problem in a day, 그 문제를 하루에 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도 진주어로 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는 진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고 싶으면 가주어를 쓰고 그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책에 아쉽게도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 먼저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분사도 금방 이해돼. 자, 갑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다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그냥 주어야.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기억. 동사는 동사의 주어는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자 어떤데? 자, 보세요. 항상 목적격이야.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두 개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다시. 투부정사의 의미가 그럼 주격일 때도 있나요? 네.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가 목적격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투부정사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렇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It was difficult for me인데 만약 for가 없으면 me가 올 수 있다 없다? for가 없으면 me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위에 보세요. 위에는 wanted가 me를 목적으로 갔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이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for가 없이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되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쓸 때 무슨 격을 쓴다고? 아, 성미라 힘내. 다시 성미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위에 me는 문장의 목적어에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me는 문장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때 앞에 전체가 뭐를 쓴다? 그게 for야. 다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wanted b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for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wanted가 목적어를 갖잖아.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for를 안 쓰지. 근데 여기 만약 그게 목적어 뒤에 또 나오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목적격이 필요해. 그때 뭐를 쓴다고 앞에? for를 쓴다.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외웠지. if for to. it 가지어 for 사람 for이야 의미상의 주어 to이야 진주 이렇게 외웠잖아. if for to 그면 그지. 그게 if for to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for를 쓰는 거야. 원칙. 됐지? 자, 써있어 설명.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을 사용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뭐를 쓴다?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응?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네가 없어. She wanted to build a house야. 그럼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무조건 목적격.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떨 때? 바로 앞에 쓸 때만 목적격이다. 성하게 됐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경우. 1번. 문장이 주어야. 그래서 She wanted to build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 She가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거지.
됐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말하는 사람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포미를 안 쓰는 거야. 이런 difficult to build, 어우 집 짓기 어려웠어. 그럼 누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내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일반 사람이야. 즉 문장이 좋을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 이런 difficult for people to build a house 막 얘기를 하는데 어우 요즘 집 잘 짓고 있대 사람들 어우 집 짓기 어렵대 이런 difficult to build a house 이렇게 쓰면 돼. 됐지? 그럼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음성의 주어니까 음이상의 주어가 시야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일 때도 있다고. 왜? 바로 앞에 없으면 주격이 된다고.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 생략된 거지. 그치? 그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냥. 만약 여기도 안 쓰고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자, 뭐냐? 뒤에 이제 따로도 설명해 줄 건데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때는 무슨 격 형사가? 목적.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문장의 목적 아니면 수문 앞에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쓰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for.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만약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예 없다. 그럼 서현아,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준동사에.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 자,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게 뭐냐면,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면 얘가 투부정사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기억하세요.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라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동사의 주어는 주어라고 하고요. 준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 그래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주어는 주어고 준동사 앞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 있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반드시 무슨 격? 무슨 격? 목적격을 쓴다. 자, 기억하시고 준동사가 달라요. 투부정사 앞에 쓸 때 목적격을 쓴다. 다음, 투부정사 앞에 있는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 그녀는 나를 원했다라고 안 하지. 뭐라고 해석하니? 내가 짓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미가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마치 주어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이유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녀는 원했다, 내가 짓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미예요. 이렇게 앞에 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야.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아니야. 없어. 그러면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거지. 왕별 3개. for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많이 하죠. if for 투구문. 그래서 if for 투구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져 있고 for 목적격. 내지는 의미상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그래서 it was difficult. 어렵다. it은 가져와요. 어려웠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그래서 to build a house가 뭐지? 진주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짓냐면 내가 짓는 거지. 이렇게 me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그지? me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잖아. 아까랑 달리. 그래서 앞에 이렇게 for를 쓰는 거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목적어가 아닌데 목적격을 써야 돼. 그때 for를 앞에 붙인다니까. 이해 됐니?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 사용해야 되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 그 말이야.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위조는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자, 다른 문장. 자, if to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He raised his right hand. 자, 그가 그의 오른손을 들었다. 오른손을 들었다. 자, to get on the bus. 버스를 타기 위하여. 근데 누가 타는 거야? 이렇게 쓰면 내가 타는 거라고. 만약 for me가 없으면, for me가 없으면 누가 타는 거야? 얘가, 내가, 그가 타는 거야. 그가 오른손을 들었어. 버스 타기 위하여. 그럼 그가 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아니라 내가 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쓴다? For me.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me를. 그리고 얘가 me가 문장의 목적 아니니까 앞에 뭘 붙인다? 전치사 for를 붙인다. 이렇게. 됐죠? 자, 정리하면 이런 뜻이야. 자, 투부정사가 있는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무슨 격을 써야 되냐면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이 들어가는데 얘가 문장의 목적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얘가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뭘 붙인다? for를 붙인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얘랑 구분해 둘게. 앞에 얘 미는 목적어니까 그냥 두고 여기에 있는 미는 목적어 아니까 앞에 for를 쓴다. 자, 오브 목적격. 자, 투부정사의 앞에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봅시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뭐의 주어냐면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 하고 자,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해서 그녀는 원했다. 나를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을 원했다. 주어 동사의 관계고 그래서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는 나저다. 문장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지? 무슨 격? 그렇지. 목적격을 쓴단 말이야.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근데 문장의 목적어니까 그대로 얘가 목적어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거 기억.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을 쓴다. 바로 앞에 쓰는. 그래서 목적,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 됐어요. 그런데 만약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for를 쓰죠. for를 써서 뭐를 나타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서 인 것처럼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for를 쓴다. 설명 보세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하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거지. 아까처럼 문장의 목적어면 안 써도 되는데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얘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그러면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앞에 for를 붙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된다고. 왜? me가 difficult의 목적어가 안 된다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아니야. 문장에.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니까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for를 붙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웠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이렇게 되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별표 3개. for를 안 쓰고 예외적으로 전치사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얘를 잘 봐야지. 일반적으로는 for를 써요. 일반적인 건 for를 쓰는데 어떨 때냐면 어느 경우에 of를 쓰냐면 예외적으로 형용사, 즉 얘가 보호인데 얘가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분사가 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of를 쓴다고. 자, 이렇게 되는 간단해. 다시 보면 투부정사가 있는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격을 써야 돼. 근데 얘가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for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주어고 동사의 이런 관계인데 이 앞에 또, 이 앞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낸 형용사 분사가 오면 for 대신에 이제 of를 쓴다는 얘기지. 어떤 거냐?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거, 친절한, 착한, 어리석은, 지혜로운, 관대한, 이런 thoughtful, 자료 깊은, 이런 제너럴스 두 번 나왔네. 제너럴스 두 번 나왔네요. 오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성질,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of를 쓴다. 봅시다. 예문.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It was kind, 친절하다잖아. 그러니까 for you가 아니라 of you지. 네가 집을 지은 것이 참 친절했어. It is thoughtful of her, thoughtful, 사려 깊은. 그녀가 사려 깊은 거야. 뭐 하는 게? Help him to the work, to the work. 자, 그가 그 일하는 걸 돕는 것이 사려 깊었어. 또 어리석었어. 누가? 그가. 이렇게 다 사람의 성격, 성질, 특징을 나타낸 형용사 와서 뒤에 전차를 오버를 쓴다. 됐습니다.